네, 안녕하십니까. 대원 부동산 김대원 소장입니다. 저는 지금 옥천면 신봉리에 나와 있는데요. 오늘은 조금 대지 면적이 넓은 그런 매물을 좀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본 매물 같은 경우는 약간 특이한데 한 세 가구 정도 이렇게 모여 있는 그런 뭐 단지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요. 예, 하여튼 뭐 주차장도 같이 좀 쓰고 계시고 이렇게 보시면 요 세 가구 전용 출입구도 이렇게 대문이 별도로 있습니다. 우체통도 이렇게 있고요. 뭐 제가 일단 먼저 좀 둘러봤는데 일단 정원 관리라든가 여러 가지 좀 굉장히 관리가 잘 돼 있는 모습을 좀 볼 수 있고요. 이웃분들도 굉장히 좀 좋으신 분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오시면 좀 만족도가 굉장히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 그런 매물입니다. 좀 마음도 좀 편안해지는 것 같고. 그리고 단지 이렇게 들어가는 이 도로 우측에는 이렇게 또 물이 흐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어제 좀 비가 와서 그럴 수도 있는데 수량이 꽤 많이 이렇게 흐르고 있고요. 물 흐르는 소리도 듣고 새 소리도 듣고 좀 자연 친화적인 그런 환경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본 매물 일단 외관부터 한번 해가지고 쭉 한번 둘러보도록 할게요. 네, 본 매물 일단 이렇게 들어오시면 아스콘 포장 도로 부분 굉장히 깔끔하게 되어 있고요. 정면에 지금 보시는 이 주차장 같은 경우는 세 가구가 같이 공용으로 사용하고 계시는 그런 주차장입니다. 뭐 손님들이 오시거나 하셔도 충분히 여유롭게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은 이렇게 마련이 돼 있다라는 거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차양막도 이렇게 설치가 다 돼 있고, 이제 그리고 여기다 주차하시고 지금 두 개의 출입구가 있죠. 좌측은 나머지 두 가구 출입구라고 보시면 되세요. 이쪽에서 좀 돌아서 이렇게 쭉 가시면 있고요. 오늘 소개시켜 드릴 매물은 요 바로 앞에 있는 바로 이 주택 되겠습니다. 일단 경계 따라서는 뭐 자연석 발파석으로 석축 작업 잘 되어 있고요. 또 부분 이렇게 또 보시면 꽃도 많이 심어져 있고 조경 관리가 굉장히 잘 되어 있는 모습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일단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할게요. 자, 올라가면 이렇게 뭐 아치형 이렇게 또 이렇게 돼 있고 좌측과 우측에 뭐 이렇게 조형물들도 군데군데 좀 보이는 편입니다. 이렇게 올라가시면 뭐 디딤석이라든가 하여튼 전반적으로 관리가 굉장히 잘 돼 있어요. 예, 여기도 뭐 조형물 또 있죠. 예, 우측부터 한번 이렇게 보면 여기도 작은 앞마당이 있는데 이쪽이 이제 그 텃밭 가는 길입니다. 텃밭. 예, 이렇게 보시면 여기도 아치형 뭐 이렇게 조형물 하나 해 놓으셨고 항아리 자리 있고요. 지금 이 부분 텃밭 다 포함이고요. 보시면은 지금 좀 뭘 이렇게 심어 놓으셨고 여기 야외 수도가 그다음에 저쪽에 관정 그리고 저기 뭐 저온 창고도 하나 있네요. 예, 창고도 있고요. 예, 딱 봐도 정말 관리가 굉장히 잘 돼 있는 모습 볼 수 있고 이쪽에 지금 징크로 마감된 부분은 창고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저 우측에 계단이 또 있는데 여기로 가시면 바로 또 정자가 있습니다. 정자. 올라가시면 이렇게 정자가 있고요. 요 지금 테라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시면 저 뒷집하고 같이 쓸 수 있게끔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이 좀 같이 어우러져서 이렇게 좀 지내시는 그런 공간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고요. 네, 요 집이 이제 바로 옆집, 그다음에 저 안쪽에 또 집이 하나 더 있고요. 요 나무들도 보시면 다 그대로 살려가지고 네, 공간이 굉장히 좋네요. 이웃하고 같이 뭐 식사나 이렇게 같이 하실 때도 그냥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공간이 될 듯 하고요. 네, 특이하죠, 살짝. 네, 특이합니다. 네, 이렇게 돼 있는 테라스도 있다라는 거. 네, 여기는 좀 테이블이 없네요. 테이블 하나 놓으면 딱 좋을 것 같은데 네, 바베큐 해서 이렇게 드실 수 있는 공간도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네, 이렇게 한번 우측 부분이었어요. 주택 우측 부분 보셨고 이제 메인 마당 쪽으로 해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현관 문으로 가는 길에 이 양쪽에 있는 소나무는 뭐 가격으로 따지긴 좀 그렇지만 굉장히 고가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 정도로 예쁘게 조경이 잘 돼 있는 모습도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도 꽃이 좀 계속 올라오고 있고. 자, 이렇게 해서 올라오시면 바로 메인마당입니다. 메인마당 뭐 흔들 의자도 있고요. 예. 자, 메인마당 이렇게 보시면 좌측에 소나무 조경수들 다음 또 항아리 이렇게 놔두셨고
또 이쪽에도 야외 수도가 또 따로 빼놓으셨고요. 독특한 거는 중간중간 이런 조형물들이 좀 독특합니다. 이렇게 잘 가꾸셨네요. 네, 참 좋긴 좋습니다. 당연히 가격대가 있기 때문에 대지도 좀 넓은 편이고요.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주택은 단층 주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단층 주택. 네, 300평이 넘는 토지 면적이기 때문에 정말 전원생활 하기에는 너무나 좋은 그런 조건을 좀 다 갖추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보셨고, 이제 주택 이제 좌측 부분도 이렇게 보시면 이쪽은 뭐 딱히 제가 보여드릴 건 없을 것 같아요. 이 공간이 있다라는 거하고, 자, 옆집하고의 통로도 이렇게 또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이웃과의 어떤 소통을 위한 그런 단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 위쪽에 안쪽에 집도 굉장히 예쁘네요. 자, 이렇게 세 가구가 나란히 있는 이런 단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중에 이제 가장 초입에 있는 그런 주택입니다. 자, 외관은 이렇게 한번 싹 둘러봤습니다. 둘러봤고요. 바로 내부 또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내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관문 들어가시면 이렇게 전실이 있고요. 정면에 신발장, 그 다음에 게타, 삼나무 아니면 이렇게 하여튼 마감되어 있습니다. 삼나무 같아요. 삼나무로 마감되어 있고, 우측에도 이렇게 또 신발장 또 있고요. 전실이 2단으로 굉장히 넓게 시공이 되어 있는 모습, 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쪽에 이제 중문, 3단 슬라이딩 도어로 중문 설치되어 있고요. 자, 들어가시면 이렇게 거실이 있습니다. 거실이 넓게 펼쳐지고요. 특이한 거는 좌측 부분, 이쪽 부분은 이제 확장을 하셨는데, 보시면 천장에 이제 판넬로 해가지고, 이렇게 폴딩도 설치하셔가지고 온실을 하나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좀 화초하고 나무를 굉장히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꽃하고 이런 걸 굉장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이쪽에 이제 예쁘게 이렇게 또 확장하셔가지고 이렇게 가꾸고 계시는 모습 볼 수 있고요. 네, 그리고 자, 이렇게 보시면 거실 공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 겉에서 보는 거하고는 좀 다르게 내부가 굉장히 좀 인테리어나 이런 부분이 잘 돼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이제 방이 하나 있고요. 예, 이렇게 방, 그 다음에 방 안에 또 여기가 이제 욕실이겠죠. 자, 이렇게 욕실 하나 있고요. 안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예, 안방 이렇게 하나 있고, 그리고 나오셔서 좌측에는 이제 1층 공용 욕실 이렇게 하나 더 있습니다. 이렇게 그냥 깔끔하게 인테리어는 되어 있고요.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거실 이제 뒤편 쪽 여기에 또 방이 하나 더 있습니다. 네, 한쪽에 붙박이, 양쪽에 붙박이장이 다 있네요. 거의 뭐 드레스룸으로 쓰시는 것 같아요, 이 방은. 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이제부터가 좀 약간 특이한 공간입니다. 주방과 뭐 방, 하여튼 멀티룸 쪽으로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이쪽부터 볼게요. 여기 지금 강화유리 슬라이딩 도어로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 이 부분을 들어가면 또 방처럼 이렇게 하나 꾸며져 있습니다. 좌측에는 붙박이장 굉장히 넓게 고급스럽게 세팅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우측에도 마찬가지로 주방으로 가는 이 부분을 강화유리 슬라이딩 도어로 이렇게 설치를 해 놓으셔가지고 문을 다 닫고 커튼을 닫으면 하나의 방으로 꾸며지는 그런 공간 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요 이제 문을 열고 나가시면 바로 주방인데요. 아, 주방도 이렇게 보시면 뭐 굉장히 깔끔하게 정리가 돼 있고, 특히 요 주방 쪽, 요 주방 쪽, 요건 이제 요 부분은 다 확장하셨다고 보시면 되세요. 추가적으로 확장하셨는데, 다 지금 이 삼나무인지 편백인지 제가 지금 잘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이렇게 마감이 깔끔하게 돼 있고, 싱크대 같은 경우도 양쪽에 이렇게 구분이 되는, 요런 거는 제가 좀 또 처음 보네요. 요런 구조로 되어 있는 거는 직접 주문 제작을 하신 것 같고요. 창 같은 경우는 3면에 이렇게 창호도 보시면 압축 도어로 해가지고 시안성 굉장히 넓게끔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그 야외 정자 쪽 데크 저쪽으로 해가지고 음식물을 이렇게 이동할 수 있게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식사하시거나 파티 즐기실 때는 굉장히 좋은 공간이 되지 않을까 그런 느낌이 납니다. 그리고 요 중간에 요 공간을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지금 뭐 빨래도 널어놓고 하셨는데, 여기도 요 공간도 굉장히 넓어요. 넓고 천장도 다 이렇게 이거 하여튼 뭐 루반지 삼나무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예, 마감이 되어 있는 부분이고, 자 정면에 가시면 심야전기 보일러이기 때문에 굉장히 크죠. 아유 굉장히 크네요 심야전기 예, 보일러. 이렇게 쭉 온수기까지 같이 되어 있고 세탁기 건조기도 이쪽에 같이 예, 수납해 놓고 굉장히 넓은 다용도실, 보일러실 겸 다용도실을 또 구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측에는 여기도 좀 예, 이제 드럼을 또 치시는 것 같아요. 취미로. 이게 그 소음이나 이런 부분에서 좀 자유롭다라는 증거죠. 네, 옆집하고의 소통도 어느 정도 참 원만하다라는 또 증거기도 할 것 같습니다. 이게 소음이 장난 아닌데 지금 뭐 방음 부스라든가 이런 거 없이 이렇게 또 취미생활 할 수 있다라는 거는 그만큼 주변에 어떤 커뮤니케이션이 잘 돼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보셨고 이쪽에는 또 바로 댁으로 나갈 수 있는 창도 이렇게 또 빠져 있고요. 네, 아 이상하게 이 집 같은 경우는 이 주방이 거의 메인 공간 같습니다. 특이하게. 자 전체적으로 한번 보셨고 본 주택은 단층 주택이고요. 방이 독립적인 방이 두 개고요. 가변성이 좀 있는 그런 방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 세 개로 쓰셔도 되고 두 개로 쓰셔도 되고요. 그다음 욕실은 두 개. 네, 그리고 보일러실 겸 다용도실 있고요. 네, 주방도 굉장히 넓게 빠져 있고, 그리고 약간은 좀 특이한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오늘 소개시켜 드린 매물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외관상은 그렇게 뭐 막 좋아 보이진 않았습니다. 솔직히 땅만 넓지 않을까 뭐 그런 느낌도 좀 있었는데 내부를 보니까 좀 여기저기 좀 다방면으로 신경을 쓰신 것 같고요. 구조도 좀 독특하긴 한데. 약간 좀 파티하우스 같은 느낌을 좀 받았어요. 별장 느낌도 좀 받았고 물론 실 거주가 가능한 입지에 있으나 이게 한 3대가 같이 좀 여유가 되신다면 예, 세컨하우스를 쓰기에는 정말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저도 빨리 돈 벌어서 진짜 부모님 모시고 예, 이런 데 좀 살고 싶은 예, 그런 막 욕망이 막 예, 샘솟네요. 아무튼 그런 매물이었고요. 단점이라고 하면 단점이 될 수도 있고 장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주변 분들, 옆집 이웃과의 소통을 좀 하시는 분들한테 좋을 것 같고요. 예, 그렇지 않으면 조금 불편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근데 지금 옆에 사장님도 잠깐 아까 오셨는데 그냥 좋으시더라고요. 인상도 좋으시고 너무 좋으신 분들이 주변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좀 같이 어울려서 삶을 좀 이렇게 살고 싶은 분들한테 예, 좀 추천을 드리는 예, 그런 매물이었습니다. 오시는 길에 뭐 경사도 별로 없고요. 예, 뭐 옥천면 소재지도 가깝고 하니까요. 네, 아무튼 뭐 오늘 소개시켜드린 매물은 영상은 여기까지 좀 하도록 하고요. 다음 매물 영상 때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